안녕하세요. 미국 한일 가스 측정기 한국 총판 테크원 CNS의 주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하니웰의 따끈따끈한 신기술 세이프티 스위치 리얼타임인 SSRT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잘 소개해드렸을까요?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모두가 다치지 않고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는 SSRT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자주 물어보실 만한 질문들을 추려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질문부터 각 챕터별로 추려서 진행하겠습니다. SSRT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SaaS로 제공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액세스하거나 고객 환경에 로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전 1개월 평가판 구독에 등록하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여기. 소프트웨어는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는 크롬, 사파리, 엣지, 그리고 파이어폭스입니다. 세이프티 커뮤니케이터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블루투스 지원 장비를 셀룰러로 소프트웨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무선 옵션으로는 고객 컴퓨터에 설치된 PC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소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네, 하니웰 SSRT는 BW와 레 시스템, 무선 연결 기기를 모두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영어를 지원하지만 기타 언어에 대한 지원은 향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직 세부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사용자 역할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주소 1, 도시 및 우편번호를 입력한 후에 주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소에 해당하는 일치 항목이 여러 개 발견되면 소프트웨어는 초점을 맞춘 필드를 기반으로 결과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다른 주소가 나올 수도 있답니다. 게이트웨이는 장비에서 세이프티 스위치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컴퓨터에서 세이프티 스위치 및 모바일로 데이터 전송하는 PC 게이트웨이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세이프티 스위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세이프티 커뮤니케이터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세이프티 커뮤니케이터 앱을 통하여 최대 3개의 BLE 연결 장비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무선 프로토콜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통신하는 장비들은 장비 인벤토리에 표시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산관리에서 장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필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에서 각 자산에 대한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에서 개별 장비를 선택하여 장비에 해당하는 이벤트 및 데이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자산이란 특정 시간에 특정 개인에게만 할당될 수 있는 일반 자산과는 달리 다양한 사용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사이트 위젯에서 상황에 맞는 메뉴를 내려서 사이트 이미지를 변경합니다. 특정 위험 유형에 대한 위험 요소 수는 해당 위험 유형이 있는 지역의 온라인 작업자 수의 합과 같습니다. 특정 위험 유형의 퍼센트 값은 특정 위험 유형의 요소 수를 다양한 위험 지역에 있는 온라인 작업자 수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위험 유형이 지역과 관련이 있고 해당 위험 유형과 관련된 지역 내에 온라인 작업자가 없는 경우 계기판의 위험 요소에 대해 0이 표시됩니다. 위험 유형이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으면 계기판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NA가 표시됩니다. 세이프티 커뮤니케이터를 통해 연결된 GPS 정보가 없는 장비의 경우 스마트폰에 GPS 정보를 사용하여 지도의 장비 위치를 표시합니다. GPS 정보가 없는 장비가 PC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된 경우 장비 위치는 자산 세부 정보 페이지 또는 지도 보기에 GPS가 없는 장비 고정 옵션을 통해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작업자 아래 표시되기 때문에 휴대용 장비는 작업자에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장비가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가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면 해당 계정을 활성화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기 위한 URL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URL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실시간 작업자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역할을 가진 개인은 소프트웨어 내에서 자산 할당 및 모니터링을 관리하도록 정의됩니다. 옆에 보이는 것처럼 비밀번호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계측기만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실시간 작업자 역할을 할당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추려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테크원 CN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치지 않는 안전한 작업하시기 바라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